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몽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NUS 싱가포르 국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연결해서 국립대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이 친구는 IB를 했고요. 또 1년 정도 또 이제 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입생으로서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느낀 점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합격했던 뭐 과정이나 점수, 그리고 뭐 대학 생활 관련, 그리고 NUS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학생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원 학생.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략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NUS에 재학 중인 장예원이고요. 제 이야기가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1년 됐죠. 네, 지금 재학하고 계신 싱가포르 국립대 NUS는 또 워낙 명문대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원하고 있는데 다양한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오늘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쭤볼 건데 먼저 저희 공식 질문이에요. 자, 많은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선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대학들은 치안이 안 좋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도 너무 비싸다고 느껴져서 일단 대학 지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시아권 대학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랑 홍콩이 잘 알려진 유학 국가이기도 해서 처음에는 관심이 갔어요. 그러다가 계속 알아보다 보니 싱가포르가 치안이 좋기도 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잘 알려져 있기도 해서 아시아권 나라들 중에서는 글로벌하게 일하기도 좋은 나라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이쪽 아예 고려를 하지 않으셨었나 봐요. 네, 아예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그 예원 학생 말씀처럼 최근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워낙 가까운 지리적 환경을 원하거나 아니면 환경이나 안전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시아 쪽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NUS 들어갈 점수가 상당히 높잖아요. 왜 NUS 국립대를 선택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땐 첫 번째로 NUS 학비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영국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많이 싼 편이라고 느낌이 들었고요. 과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환율 기준으로는 공대는 1년에 3,900만 원 정도고 튜이션 그랜트라고 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 1년에 1,800만 원 정도의 학비 정도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홍콩과는 다르게 이제 기숙사가 거의 다 1인 1실인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미국이나 영국은 상대적으로 서양권이다 보니까 너무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서 혼자 가기에 너무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싱가포르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문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많이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서의 이제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도 좀 덜 돼서 NU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생인가요, 혹시? 네, 저 공대생이에요. 돌발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데 NUS와 NTU 중에 어느 대학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물론 과마다 다르겠고 사학생의 그런 선호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학과 그 랭킹으로 따지자면 NUS가 좀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의 그 지리적 그 위치를 보면 NTU는 굉장히 조금 시골 쪽에 위치를 해 있고 NUS는 그래도 조금 더 도심 쪽에 있으니 NUS가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뭐 난양공대도 상당히 좋은 대학이죠, NTU도.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NUS가 아무래도 싱가포르를 대표로 하는 국립대다 보니까 좀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나.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싱가포르 국립대 NUS에 재학하면서 이것만은 좀 다르다, 달랐다라고 생각하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되게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싱가포르 친구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싱가포르, 한국 외 국적을 가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되게 쉽게 만나볼 수 있어서 글로벌하게 친구를 사귀기 되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데
학과마다 있는 아카데믹한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뭐 화장이라든지 운동 아니면 문화 관련된 동아리 같이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있어서 자기 취향에 맞는 동아리에 들어가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카데믹한 동아리도 되게 잘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미래에 만약에 쌓고 싶은 커리어가 분명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들어가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고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수님들이 수업에 진짜 열정적이셔서 모르는 토픽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거나 메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 찾아가거나 하면 되게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해서 그런 교수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좀더 수업에 집중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교수님들이 좀 권위적이신가요?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엄청 다들 친절하셔서 다들 뭔가 되게 친구 같은 분위기에서 되게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실험을 되게 많이 하는 과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랑 붙어있을 시간이 엄청 많고 장난도 되게 많이 치시고 해서 되게 네, 친한 편이에요. 교수님들 국적은 다 싱가포르 사람들이신가요? 아, 아니요. 저희 교수님은 뭐 싱가포르 교수님도 계시고 아니 서양권 교수님도 계시고 뭐 인도 분들도 계시고 한국 분들도 몇분 봤어요. 자, 아유,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친구들, 글로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NUS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을까요? 한약75% 정도가 싱가포르인이고, 나머지 25%는 이제 80개국이 넘는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온 친구들인데요. 서양권 친구도 물론 있지만, 그 아시아권 친구들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편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각 나라별로 뭐 자세한 비율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비율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저희 학년은 한국인 같은 경우는 약 140명 정도, 윗학년도 100명에서 14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적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진짜 정말 똑똑해서 일단 뭐 교수님이나 학업적 기대가 정말 많이 높은 편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열심히 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잘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수업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기도 하고, 학점이 생각보다 잘안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종차별이 있거나 어려운 점은 없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좀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인종차별은 진짜 전혀 못 느꼈고요. 오히려 한국인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편이라서 처음에 운동 되게 잘 챙겨주기도 해서 적응하기도 되게 쉬웠어요. 뭐 한국 문화, 뭐 K-pop, K-드라마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실제로 한국에 놀러 온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한국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잘 챙겨주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서 차별받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이 유학 비용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또 경제적인 거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싱가포르 국립대 NUS에 다니면 뭐 학비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일단 학비는 뭐 크기는 문과 이과에 따라서 좀 다른데 특수한 학과 빼고는 공대나 이과가 1년에 약 3,800만 원 정도 하고 문과는 3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튜이션 그랜트를 받는다면 두 학과 둘다 1,8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숙사도 물론 종류가 많고 종류마다 다 비용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기숙사는 학기마다 200만 원 정도, 한 달에는 약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는 보통 70에서 120 사이 정도 쓰는 것 같은데 본인이 쓰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보통은 달마다 100만 원 정도씩 받는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달에 80 정도면 뭐 넉넉하게 쓸수 있었어요. 뭐 알바 같은 거 혹시 하시나요? 아, 저는 과외 알바하고 있어요. 아, 역시 엘리트는 뭔가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예원 학생이 느끼기에 싱가포르 물가하고 서울 물가하고 좀 어떤 거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근데 싱가포르 처음에 딱 갔을 때는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사실 서울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느껴졌어요. 뭐 식재료나 로컬 식당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싼 것도 훨씬 많은 편이고 근데 이제 외식 비용이나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때 나가는 비용이 서울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특히 한식을 먹으려고 하거나 뭐 한국에서 노는 것처럼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러면 좀 물가가 많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물가고요. 정리하자면 생활비는 그래도 뭐 노는 것까지 생각해도 120을 넘어간 친구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싱가포르 국립대, NUS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점수대여야 될까요? 일단 저는 아이비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40점은 다 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과별로 물론 점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1에서 44점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40점 이하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전 학업적으로는 NUS에 아이비랑 토플을 냈는데요. 토플은 안낸 친구들도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희망학과 관련 동아리 리더나 뭐 캠페인 활동, 봉사 아니면 오케스트라 등등 뭐 특별 활동도 좀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희망학과 동아리 리더도 두세 개 정도 했었고 이제 봉사도 4~5개, 오케스트라도 한 5년 정도 한 거를 이제 스펙으로 넣었었어요. 잠깐만, 도대체 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신 거예요? 아이비 아니. 점수도 높은데, 거기다가 활동에, 토플에. 아, 역시 엘리트는 다르다니까. 자소서는 좀 어땠어요? 네. NUS는 이제 문항 5개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자소서를 써서 내는데, 이게 정확한 점수가 나오거나 어떤 합격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준 게 없어서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시간을 들여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디테일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제가 좀더 덧붙이자면, 싱가포르 국립대가 이제 최근에 글로벌 순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워낙 또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입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점수뿐만 아니라 뭐그외 활동이나 뭐 자소서 뭐 모든 영역에서 다 훌륭해야 되지 않을까. 영상에서 그런 그 제가 컨설팅 했던 학생들 내용 많이 남겨놨으니까 그런 거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원 학생,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싱가포르 국립대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아, 근데 난 이건 진짜 좀 그래. 별로야. 아, 여기 이거 왜 이렇게 해? 뭐 이런 좀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학교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이 힘들었던 점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는 만큼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싱가포르 국립대에 와서는 공부를 하는 만큼 학점이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학생들이 다들 열심히 하기도 하고 원래도 뭐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던 공부들도 NUS에서 공부하면서 아, 뭔가 잘하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자주 들었고요. 학점도 상대평가여서 고등학교 때보다 뭔가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만족할 만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게좀 많이 힘들었어요.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학점 받기가 좀 어렵다. 빡시다. 엘리트들만 있다. 그러니까 네, 와서 맞아요. 죽을 각오 하고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너무 자극적이었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립대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이죠. 빡신 학교에 들어올 우리 엘리트가 될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라고 조언해 줄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고등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든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아이비라면 아이비 파이널 점수에 당연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뭐 추가로 지원하는 학과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뭐 리퀘어먼트가 있다면 그런 걸잘 찾아서 잘 읽어보고 뭐 그에 맞는 과목 선택이라든지 그런 걸잘 해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학 생활은 이제 생각하는 것과 막상 와보면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답사를 한번 와서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싱가포르 현지 생활이 정말 진짜 나에게 잘 맞을지 여러 가지 뭐 확인해보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엘리트 예원 학생. 네, 지금 기숙사인 것 같은데.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아, 이제 미래가 될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엘리트 예원 학생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이 NU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들어갈 수만 있다 무조건 가야 되는 학교죠. 싱가포르를 대표로 하는 대학이기도 하고 이 아시아 대학 중에 저 세계 탑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10위가 아니라 10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뭐 그런 학교다 보니까 꼭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학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예정이고요. 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